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죽질 않더라고요. 가장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 팔아야 되는지, 혹은 집값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대체 언제 사야지 잘 사는 것인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전문가와 함께 각각 물건에 맞는 전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TV는 물론이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니까 부동산 가이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알짜배기 물건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들 챙겨듣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돌직구로 시원하게 투자의 맥을 짚어주시는 분, UR 플래닝 고승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면 이분과 함께하시죠. 고승철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전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여 받겠습니다. 02-2077-6370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02-525-245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 먼저 할 거고요. 오늘 어떤 분께서 연락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불러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실까요? 주소 좀 불러주세요. 네, 네, 저희가 동대문구 휴경동 쪽에 실거주를 이제 목적으로 해서 그 브라운스톤 아파트하고요. 예. 또 휴경동에 있는 주공 1단지 아파트하고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제기동에 한신아파트 30평대를 네, 네. 지금 매수를 할까 고민 중인데 네. 어디가 조금 더 이제 실거주도 편리하고 앞으로도 좀 전망이, 향후 전망도 괜찮은지 네. 대표님께 의논드리고 싶어서요.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에는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나으세요? 마음 잡고 가는 곳은? 제가 마음이 가는 곳은 브라운스톤이거든요. 브라운스톤? 그럼 거기 해도 괜찮은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세 건의 물건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고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휘경동이라 하셨잖아요. 네네. 그 동네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가격도 사실은 저렴하고요. 네. 또 이제 저희가 그 가족들 생활권이 네. 그쪽이 좀 편리한 것 같아서요. 조금 움직이실 계획은 없으세요? 좀 꼭 그 동네에서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멀리는 안 가는데. 네네. 네, 조금 이동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네. 아파트 중에서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는 아파트 우리가 그 초이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가 얘예요. 네. 그 이름도 유명한 세권이에요. 세권이. 세권이 아세요? 세권이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네. 근데 성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애가. 네네. 앞에 역시가 붙으면 역세권이고요. 네. 숲이 붙으면 숲세권에 공원에 공원이 붙으면 공세권에 학교가 좋으면 학세권에 이해가세요? 네. 요즘에 언론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자, 여기서 따져보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해가세요? 네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휘경주공 1단지하고, 아까 제기동 한신하고, 또 아까 어디로 하셨죠? 저기요, 브라운스톤 휴경동. 브라운스톤 36보건대 위에 있는 거? 네네. 요거, 세 개. 그게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역세권이란다면 한신 U+인데, 네네. 숲세권이라든가 중랑천에 대한 조망이라 한다면 그래도 휘경이 조금 낫고요. 휘경 주공이, 그죠? 네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끄자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네. 쓸 거주하실 거죠? 네네. 거주가 좋아야 돼요. 투자가 좀 많이 돼야 돼요. 저희는 5대5로 갈 수는 없어요. 예.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올라갈까요? 저는 거주 쪽이에요. 실거주 쪽에. 네네. 그러면 가장 편안하게 내가 있어야 될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변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편의시설이요? 네. 네. 내가 실거주를 한다면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세 군데 다 발품을 찾아보셨나요? 네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실거주가 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요거 브라운스톤 요게 가장 마음에 드신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속에 자꾸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냥 실거주만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까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야 이거 하면은 돈 돼 안 돼 이걸 따지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 쪽이 오히려 강하신지 거주 쪽이 강하신지. 자 브라운스톤하고 휘경주공 1단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안 멀어요, 그죠? 네네, 멀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 동네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빤한 거예요. 호재도 비슷한 놈이고. 네.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새 거예요? 브라운스톤. 브라운스톤이 새 거죠. 네. 그럼 새 거가 좋아요? 낡은 게 좋아요? 새 거가 낫지, 실거주 하긴. 낡았다 하더라도 재건축 연한까지 간 애도 아니잖아요, 얘도. 네. 그죠? 네.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직접 발품을 팔아봤을 때, 아, 네. 나한테 온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고요. 예, 예. 두 번째, 만약에 혹시나 연결이 됐으니까. 네네. 투자 쪽으로 본다면. 네. 조금 이동하셔야 돼요. 조금. 멀지는 않게 제가 몇 군데를 불러드릴게요. 네네. 이 동네에서 내가 게임을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멀지는 않아요. 근데 금액은 엇비슷해요. 네. 어디를 가시냐면 기름 뉴타운, 미안 뉴타운 쪽으로 가시는데 가급적 기름 쪽에 가세요. 예. 가격 30평대가 엇비슷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디를 가냐면 여기 이제 석계역이라고 나와요. 석계역. 우리 네. 외대에서 신인문역 다음이 석계잖아요. 네, 네. 석계 두 정거장만 가면은 이 중랑천변에 역세권 개발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한진그랑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0평대가 똑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금액 대비. 자, 보세요. 제일 유명한 친구 이름이 세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그죠? 얘보다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돈 달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개발이에요. 재건축이 됐건 주변 개발이 됐건 어쨌거나 개발이 되는 거. 내 거를 직접 부셔서 개발이 되든 주변을 부셔서 개발이 되든. 이해 가세요? 네네. 그래서 무슨 세곤이가 만들어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네. 꼭 내가 휘경동에서 게임을 한다면 나에게 삐리 왔던 브라운스톤 가시는 게 정답이다. 그게 아니고 네. 투자 쪽을 본다면 이왕 중요시 본다면 석계역도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고 기름뉴타운도 한번 이왕이면 발품을 네. 팔아보신다면 각각의 장점이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네.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죄송한데요. 제기동 한신은 청량리 네. 역세권 개발에 영향은 없을까요? 제기동 한신이요? 네네. 제기동 한신이 어디냐면 네. 제기동 한신 고대역 앞에 있잖아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고대하고는 네. 거리가 좀 있어요. 청량리 역세권하고는요. 아, 그런가요? 청량리 앞에 일테면 뭐 미주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얘를 네네. 쭉 거슬러 올라올 수가 없는 게 말이에요. 네네. 우리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있어요? 예, 없더라고요. 없잖아요. 그게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뭐, 청량리 6구역, 제기 6구역, 뭐, 이렇게 시너지가 나겠지만, 걔네들은 아직 먼 얘기라. 아... 이해 가시죠? 네. 너무 멀리 가요. 막, 언덕 네. 위에 하얀 집 같이 외딴 아파트만 있잖아요, 역 앞에. 예. 그죠? 시너지가 날 수 네. 있는 게 조금은 적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대표님, 저희가 1주택인데, 네. 사실 이 실거주로 위해서 이걸 하나 더 사면, 네. 이제 나중에 어떤, 저기 세금이나, 네. 뭐,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저희가 지금 1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네네. 말씀드리면, 네네. 한시적인 일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 예. 예, 네, 이해 가세요? 지금 네. 세금 아끼고 아 어떻게 돼야 되나 그거 고민할 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몇 년 안에 어떤 걸 팔아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예, 예. 어떤 걸 좋은 거를 사야 되겠다를 오히려 더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아, 예, 이해 가시죠? 예. 세금은 네, 내가 어떻게든 내가 내야 되면 내야 되는 예. 거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 이해 가시죠? 예. 좀 더 네, 좋은 네. 아파트 내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거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세금 관련한 뭐 궁금증 있으시다면 방송 이후에 전화 혹 주시거나 세미나 이용해 주십시오. 저희 살펴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께서도요, 궁금하신 거 콕 집어서 저희 쪽으로 전해주세요. 다음 분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이요. 어디 한번 가볼까요? 지금, 저 조합원 분양을 받아서. 예. 그, 고덕 2단지를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고요. 예. 그리고 그 삼전역, 9호선이 뚫리는 삼전역 그 부근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는 그걸 두 개를 팔아서 상가 건물로 바꿔서, 이렇게 좀 수익률을 더 내고 싶은 상황인데, 네, 네. 판매 시점을 언제로 보면 좋을지, 뭐 그런 것도 듣고 싶어서요. 예. 현재 그 조합원 물건 가지고 계신 거죠, 시청자님? 고덕조. 예, 알겠습니다. 네. 삼전동 다세대 주택까지 매도 타이밍 한번 네네. 잡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합원이셨어요? 네. 조합원? 네네, 그렇습니다. 몇 평 신청하신 거예요? 33평 신청했습니다. 최근에 현장 가보셨나요? 아니, 최근엔 못 가봤습니다. 언제쯤 갔다 오셨어요? 그 허물 때 마지막으로 이사 나와서 그 다음으로는 못 가봤는데요. 아, 현장 분위기는 좀 아세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허, 큰일 났네. 한번 들여다보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지도 통해서 일단 하나하나 봐드릴게요. 네네. 일단 그라시움이죠. 상륙동룡 네. 옆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그죠? 몇 평 네. 신청하셨다고요? 33평이요. 33평. 조합원 분양가 얼마 정도 하셨어요? 정확한 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재 시세는 아세요? 현재 시세는 한 6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평이요? 네. 왜 이러세요? 아닌가요? 언제쯤 얘기라고 그러세요? 지금 얘가 10억이 넘으면 한 11억 가요. 아, 지금 현 시세요? 네. 현장을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거. 네. 이해가세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죠? 아, 네.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더 오를 수 있으면 지금 팔아요? 나중에 팔아요? 나중에 팔아야죠. 그죠? 네. 그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얘는? 지하철 9호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연장선이. 네. 그죠? 그게 네. 짧으면은 올해 3월 달에 뭐가 나오냐면 예비 타당성 검토가 나와요, 발표가. 네네. 이해 가세요? 네네. 그때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아. 팔 사람도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게 돼서 미사여까지 가는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네.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죠? 아, 그렇구나. 더 네. 얘기할 거 없잖아요. 네. 이거 어차피 고덕 그라시움 내년에 입주잖아요, 그죠? 네네. 내년에 입주인데 지금 팔 때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전세금 놓고 이 개통 때까지 안 가져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타당성 검토라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타당성 검토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뭔가 변화해가지고 타당성 검토 또 집어넣을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 네. 좋게 나올 때까지 집어넣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아, 그럼 9호선이 그쪽으로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이해 가세요? 아, 그러면 가져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답 나왔죠? 아, 그러네. 네. 지금 서둘릴 이유가 아니다. 네. 그리고 삼전동이요. 네네. 삼전동의 탄천 쪽이세요? 저 롯데월드 쪽이세요? 탄천 쪽에 가깝습니다. 탄천 쪽에? 네. 여기가 이제 삼전동인데 탄천 쪽에 가까우면 배명고등학교 쪽이세요? 배명고등학교에서는 좀 그 삼전 사거리 쪽으로 올라와 있죠. 예, 호재는 뭐예요? 여기도 9호선이죠. 여기도 9호선이죠? 네. 이거 언제 개통되죠? 내년.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네네.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네네. 이거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딜레이 되고, 옛날에 지금 벌써 다 잊어먹었지만, 뭐, 땅 파다가 막 싱크홀 사태 나오고, 이게 이 동네예요. 이해 가세요? 아, 네네. 그러면 기다려야죠, 지금. 네,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그리고 이게 다세대를 하셨죠? 네,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면 한 호수예요, 한 동이세요. 한 동입니다. 한 동이죠? 동, 네네. 이게 대지 지분이 몇 평이세요? 61평입니다. 61평. 부동산에서 막 연락 안 오던가요? 좀 팔라고 연락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죠? 네. 부동산에서 팔라고 그러면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말아야죠. 왜 답이 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정리하고, 네. 그라시움 정리하고, 네. 이거 정리해가지고 상가주택 가신다고요? 네, 그럴 계획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수익률이 많이 나오질 않으니까. 네. 네. 요즘 수익률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몇 년 정도 보관을. 거주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거주는 지금 다 전세를 주고, 전월세를 주고. 네. 지금 나와서 저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세대하고 네. 뭐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살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거 지금은 일단 냅두세요. 그라시움 더 올라가야 되고요. 얘도 네네. 뚫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아, 뚫릴 때까지. 이해가세요? 네네. 두 번째, 상가주택을 가면 말이죠. 수익률이 네. 갑자기 빵 좋아지나요?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니죠. 이왕 갈 거면 얘 상가주택보다 더 좋은 걸 가야죠. 월세만 전문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을 초이스해야지. 상가주택은 상가예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옥상 건물 제일 높은 층에선 살고 아래층들을 다 그냥 이제 전월세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거보다는 주택을 따로 안정된 주택을 하나 구하시고 남는 돈 갖고 월세가 필요하면 월세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단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지금 전략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송파구에 땅 61평짜리 하나를 든든하게 하나 가져가시면서 한창 인기가 좋은 그라시움 분양권 하나 30평대를 끌고 가니까 투트랙 전략으로 잘 가져가시는 거라고요. 굳이 이거를 정리하고 상가주택, 상가도 아닌 게 주택도 아닌 게 상가이기도 하면서 주택, 왜 이 어려운 쪽으로 가시냐고요. 이해가세요? 네네. 이쪽으로 가는 건 지금 당장은 조금 불만이고요. 조금 더 늦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 타이밍은 한 3년에서 5년 후를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다만 3년에서 5년 후를 잡는다 하더라도 상가주택 말고 상가주택을 나눠서 분리해서 공략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시청자님 올해 부자 되실 모양입니다. 예, 그 많이 버시고요. 꼭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이 있어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달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 1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교대역 인근이고요. 2077-6370번 예약해 주세요. 문자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연 보내주고 계시네요.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자 보겠습니다. 풍납동 0311번님께서요. 풍납동 한강 극동 아파트를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이미 두 번 정도 보러 다녀왔대요. 전망 어떤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남겨주셨습니다. 고 대표님, 네. 여기 한번 가볼까요? 풍납동이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으시대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떤 지도 분석 간단하게 봐드릴게.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강동구청역이 있고 한강 극동 아파트가 있어요. 위치 보면 이제 답이 나와 있는데 한강 극동 아파트는 당연히 한강 쪽에 붙어 있고 밑으로는 올림픽공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따져볼 게 뭐냐면 이것만 있으면 다가 아니죠. 이제 장점 먼저 말씀드리면 공원의 한강에 아산병원이라는 대형병원이 있다라는 거. 그 장점이에요. 단점으로 따진다면 강동구청역이 조금 도보권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다음에 풍납동 특성이 뭡니까? 그 한 20년 좀 안 됐는데 개발하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요만한 뼈조각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백제 그 왕 후손의 어떤 그걸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하여튼 남자인지 여자인지 뼈조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딱 여기 개발 못합니다 했죠. 그 문화재청에서 한번 지정한 몇 년가냐면 무려 50년입니다. 앞으로 30년 후가 돼야만이 풍납동이 전반적으로 개발이 될 거예요. 옛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풍납동 그러면 상습 정체구역 중에 하나, 아니 침수구역 중에 하나였죠. 비만 오면 잠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조각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즉 내게 뭐가 개발이 되든가 안 그러면 주변 개발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가장 결정적으로 대중교통도 어렵고 초등학교 이외에는 중고등학교가 좀 어렵다. 그럼 장점, 단점 나왔죠. 실거주와도 특수층들, 뭐, 일테면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자가용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이제 자녀 학습하고는 이제 졸업하신 분들, 이렇게 좀
폭이 좀 적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슬거주 부분이라든가 투자 부분은 조금 어렵다. 다만 한강 조망 이런 거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고 가까이서 주말에 맨날 올림픽공원에서 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찬성이지만 보편적인 아파트는 아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좀 반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음번에 꼭 또 다른 곳 찾아서 또 연락 한번 주십시오. 다음 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문자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천주공 구단지하고 흑석동 한강현대 아파트하고 둘 중에 비교를 해달라고 부탁하셨군요. 어디가 나중에 시세 차이 더 클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표님, 둘 네. 모두 80년대 지어진 아파트 같은데요. 어때요? 앞으로 전망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과천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이나 11단지가 재건축이 끝났고 지금 1단지, 2단지, 6단지, 7-1, 7-2 5개 단지가 과천시 입장에서는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머지 단지를 묶어가지고 이제 동시에 재건축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 중에 3단계다. 그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시세는 앞에서 먼저 가는 단지들이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면서도 끌려갈 수 있다. 또한 제가 볼 때는 흑석동 현대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조금 나아 보이는 게 뭐냐면요. 앞에서 먼저 끌고 가는 친구들이 있고 재건축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흑석동 한강 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장점은 뭐냐면 한강변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낡은 아파트를 붙여가지고 재건축이 돼야 되지 않으면 좀 어렵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재건축 좀 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고 기존에 우리가 한강현대 만들 때 용적률을 좀 너무 많이 잡아먹었던 부분이 있어요. 또한 짜투리 땅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뭘 짓고 땅 일부분을 기부 체납하고 할 만한 여분의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하려면 굉장히 어렵더라. 따라서 투자 가치 면에서 본다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과천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실거주하면서 좀 버티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흑석뉴타운 인근의 후광은 조금 얻을 수 있고 지하철 9호선이 지나가는 흑석역이 있으니까 실거주 차원이라면 흑석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안 그래도 투자다라고 한다면 과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게 잘 선택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승정 대표 실제로 보고 싶으시다면 세미나 이용해 주세요. 화면 보겠습니다. 고승정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 1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2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데요. 교대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70번으로 예약 필수입니다. 네, 오늘은 UR 플래닛 고승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